페이지 438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는 특히 위생기구 쪽하고 배관 그 재료 부분을 다루는 파트로서 보통 시험이 최근에는 배관 쪽을 조금 좀 많이 내는 유형입니다. D 쪽을. 그래서 위생기구 쪽에서는 뭐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기구는 대변기나 소변기, 세면기 이런 것들이 무슨 기구다? 위생기구죠. 그래서 그 위생기구를 보시면 그 위생설비 유니타 나오죠? 유니타란 것은 이걸 유니 단위화 시키는 것을 유니타라 하죠. 유니타라 합니다. 단위화 시켜 놓은 것을. 자, 왜 그런가? 여러분들 자, 저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파트의 욕실을 보십시오. 욕실에 보면, 자, 욕조가 있고, 세면기가 있고, 대변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단위화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전부 다 조립하죠? 욕실에 이제 방수해가지고 타일 부착시켜 놓고 어떻게 됩니까? 와서 조립하는 형태가 많죠? 옛날엔 욕조를 현장에서 만들었었어요. 옛날 한 80년도까지는 있잖아요. 욕조를 현장에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욕조가 어떻게 조립되죠?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그러면 자, 세면기도 외부에서 가져오고, 맞죠? 대변기도 와서 다 조립. 그리고 그 전체적이죠? 다 조립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단위화 시켜놔야 돼요. 맞죠? 그것을 이제 유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이 다 출제를 했습니다. 이점하고 조건하고 다 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유니타 2.2기 8회 때 나왔고요. 그 이전에 유니타의 조건이 먼저 내졌습니다. 그래서 유니타는 단위화 시켜 놓는 것을 유니트라고 합니다. 유니타 간략히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변기에서는 세정급수 방식이 안 불려나오죠? 세정급수 방식. 자, 이런 건 다른 게 아니고, 세정수를 어떻게 공급하냐죠? 세정급수 방식. 그러면, 대변기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분류로 나누는 것이 세정급수 방식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자, 이네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자, 하이탱크. 이 세정탱크가 높게 설치된, 물탱크가 높게 설치된다. 그래서 무슨 탱크? 하이탱크입니다. 하이탱크. 그래서 이 세정수를 공급하는 이 세정탱크, 시계, 이 세정탱크, 물탱크가, 세정하는 이 탱크, 물탱크가 높이 설치됐다. 그래서 무슨 탱크다? 하이탱크, 하이탱크.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무슨 탱크? 로탱크. 로탱크 시가 낮게 세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에 가면 거의 무슨 식입니까? 로탱크 아닙니까? 물탱크 낮겠죠? 우리 집은 높게 설치되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옛날 쇠사슬 잡아당겨. 노끈. 전기줄 잡아당긴 분들 있죠? 그게 하이탱크입니다. 아, 초반엔 쇠사슬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오래 못 갑니다. 우리나라 성격 때문에. 확 잡아 땡겨가지고 뚝 떨어뜨린다. 살살 땡기도 한게 없습니다. 살짝만 놔도 되는데, 자기 변이 많다고 세게 땡겨야지 세게 나온 줄 알고? 그건 관계 없습니다. 살짝만 땡겨도 나오는데, 확 잡아 땡깁니다. 뚝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전기줄이 이런 걸로 묶어놨죠? 노끈도 다 떨어뜨려가지고, 나중에 전기줄로 묶어놓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이탱크입니다. 그러면, 로탱크는 바로 이거죠? 요새 이제, 유니트가 딱 해놔고, 잘안 보이, 위에다가 뚜껑도 잘안 보이도록 해놨죠? 위에 딱 덮잖아. 뭔가 하면 세면기와 같은 라인으로 딱 해가지고, 뚜껑 해가 이렇게 해놨죠? 위에 딱 넣어놨잖아요. 그 안에는, 그 뒤에 물탱크, 무슨 탱크? 로. 낮게 딱 해서 로탱크. 그럼 세정탱크가, 이 탱크가 바로 세정탱크를 의미하죠? 하이로. 높게 있느냐, 낮게 있느냐. 그래서 하이탱크, 로탱크.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택 아파트와 이런 주택 같은 데 무슨 걸 쓴다? 로탱크 이거 씁니다. 이게 이거예요. 아파트는 아파트나 이 주택은 로탱크 형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아직도 옛날 집들은 이게 있죠. 자치부주 그러면 별도로 변수 하나 만들면 요거죠. 하이탱크 해놓은 데도 있죠. 간혹 가다가. 그래서 단독주택 이런 데 수압이 좀 약할 때는 하이탱크 봐야죠. 그리고 언제 이제 세정밸브싱. 세정밸브는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를 세정밸브. 자, 페이지 441페이지 그 사진 보면 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거 공공장소 가면 다 이거 돼 있죠. 맞아? 근데 이거는 꼭 손으로 누르지 마시고 휴지로 싸가 누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발로 누른 분도 꽤 많아. 맞아? 발 잘 올라간다고. 발로 이렇게 누른 분들은 왜 어떨 때 우리 발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누른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세정밸브입니다.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이 세정밸브는 이겁니다. 세정밸브식은 이거죠. 세정밸브는 얘가 뭐가 가능합니까? 연속 사용이 가능하죠.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얘들은 물탱크에 물이 고일 때까지 연속 사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연속 사용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연속 사용이 안 되는데 이건 계속 쏠 수 있어요. 계속 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압탱크식 나오죠. 기압탱크. 자, 우리가 보통 이거는 가압수를 넣어놔가지고 기압탱크식. 이거 기압탱크식은 가압수 넣어놔가지고 이제 적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요새 KTX 중에서 이렇게 발사되는 게 있어요. 기차 중에 이렇게 포톤에서 탁 누르면 팍팍 나오는 게 있죠. 거기 바로 기압탱크식입니다. 가압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항공기나 이런데. 자, 이겁니다. 요새 기차도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오수 탱크가 있죠? 아이, 탱크를, 물 탱크를 많이 들고 다니면 돼? 안 돼요? 아이고, 출렁출렁한 물 많이 들고 다니면 안 되죠? 물을 최대한 적게 써가지고 해야 되잖아, 맞죠? 그냥 누르면 팍! 하는 게 있어요. 물을 조금밖에 안 해요. 하여튼, 몰라. 한 컵, 두 컵 나올까? 값 넣어가요? 촥! 해가 하는 거 있잖아요. 맞죠?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몇 컵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작은 양 가지고 해야 되죠, 맞죠? 그게 이제 가압수 누나가 탁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압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압된 것식은 일반적으로 주택에는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항공기나 이런 기차 같은데 보통 사용된 게 기압된 것이요. 그러면 그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은 항상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이겁니다. 일단 종류는 기억하시고, 이거는 이제 얘는 밸브로 공급한 건 하나밖에 없어. 맞죠? 밸브로 세정수를 공급한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세정 밸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다? 탱크야. 다 탱크야. 하이 탱크, 로 탱크, 기압 탱크. 전부 다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자, 미리 이야기합니다. 세부적인 수업은, 자, 여기서 냅니다. 교수님들 가장 좋은 게 세정 밸브입니다. 몰라, 내가 내도 세정 밸브에서 냅니다. 아, 계속 여기서 낼 겁니다. 몰라, 어쩌다가 이거 한번 가, 로우탱크 한번 갈란지, 아파트와 연관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하고, 왠가면, 공동주택 관리도, 간혹 가다 적읍니다. 어딘가 하면, 저기에는. 자,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에는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세정밸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건물 이런 데는. 그래서 이 세정밸브에 대해서 자, 집중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정밸브는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순되는 밸브가 무슨 밸브? 세정밸브. 그래서 세정밸브를 플러시 밸브라고도 하죠. 플러시 밸브 또는 세정 밸브 이렇게 취합니다.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가 세정 밸브가 됩니다. 세정 밸브. 그런데 얘는 밸브로 직접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혹시 역류가 오수가 역류가 될 수도 있어요. 역류가. 그래서 그래서 이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그래서 얘는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이 세정 밸브식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또 크로스 제 급수이나 이런 데서 크로스 커넥션 알아두라고 했더만 그게 또 2차에 가서 또 쓰는 것도 냈다 하네. 크로스 커넥션이에요. 자, 보시고 그다음 이제 거기 보면 441페이지 보시면 자,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보시면 대변기 세정 방식. 자, 세정 방식이란 것은 세정 방식은 결과 세정 방식이 한 분류. 이거는 요거는 세정 뭐다? 급수. 물을 세정수로 어떻게 공급해 주냐? 급수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세정 방식은 바로 이 세정 원리죠. 어떻게 오물을 세정하느냐? 그 세정 원리에 따라 분류한 것이 바로 세정 방식입니다. 그러면 세정 방식에 한 분류는 결국 이제 대변기 구조가 되는 거죠. 대변기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사실상 세정 원리가 달라져요. 생긴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세정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변기가 세정 방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무슨 식이 나옵니까? 세출식이 나와요. 그러면 세출식은 이것이 세출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된 변기. 옛날 이거 공공장소에 이거 많죠? 아직 있죠? 아, 대전에는 없는가? 몰라, 저 서울엔 지하철 부분에 많아요. 지하철 부분에. 지하철 부분에 이렇게 양변기도 해놓고 있죠? 아, 앉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남들이 앉았는데, 그것이 무슨 환자가 앉았을지 몰라가지고, 앉기 싫어하는 분도 있죠? 아니면 또 저기 있잖아요. 저 휴지를 갖다 변기 커버에다가 다 까라고 이렇게 앉는 분도 있죠. 찝찝하다고. 그런 분들에서 이거 해놓은 데 있습니다. 쪼그려 싸죠? 양쪽에 딱. 놓고 앉아. 이게 이제 다리 지린 사람들은 앉으면 안 되죠. 저는 여기 앉으면 하고 못 있나 이거 힘들어 죽어. 나는 이게 그 우리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 이상해. 퍼뜩나도 퍼뜩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세출식. 자, 이 세출식은 왜 세출식인가? 이거 좀 물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죠. 봉수가 앞에 여기 있거든. 봉수가 여기 있고 물은 여기 조금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기 변선생이 변선생을 투하하면요. 맞죠? 물이 어딘가 이런 가장자리 이런 데서 물이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뒤에서 물을 해가지고 유출 분출시켜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세정한다 해서 뭐다? 세출식입니다. 세정하는데 가장자리나 이런 데서 물이 분출돼서 그래서 세정한다. 물이 분출돼서 떨어뜨려서 이제 세정한다고 해서 세출식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기가 무슨 변기입니까? 이런 변기를 동양식 변기라고 합니다. 자, 한중일이죠? 아니, 동양하면 대표적인 나라 한중일합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아니, 아시아 하에도 거의 대부분 한중일합니까? 쌤? 인도 좀 치줄까? 인원이 많아. 인도 치시다. 아시아에서 조금 하는 나라 있죠? 아닙니까? 한중. 대만은 우리한테 안 되죠? 맞아? 대만은 우리보다 좀 낫고, 맞아? 국력으로 따지도. 쟤들이 귀인데 되게 까본다, 맞죠? 우리하고 많이 다이다이 하면 안 될 건데, 맞죠? 자, 그래서, 이래 보면 세출식, 이 세출식은, 자, 이겁니다. 이 한중일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앉아 쌓여 있잖아요. 맞죠? 자, 이겁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처럼 일본처럼 땅바닥에 앉아서 생활 안 했죠. 맞아? 중국은 침대 맞죠? 이 형들 중국의 무협영화에 보면 다 침대 생활하죠. 맞아? 이렇게 자는데 이제 커튼이 딱 이거 쫙 나오고 있지 맞죠? 그리고 전부 다 탁자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죠? 맞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데 화장실 문화는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런데 지금 화장실 문화가 제일 안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은 다 보이잖아요. 공공 화장실에서. 맞죠? 몰라. 갔다 온 사람들 이랬던데. 난 안 가봤는데 지금. 사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안 높다면서 뒤에는 뻥 뚫렸고. 이게 한 1m 얼마밖에 안 돼. 1m도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옆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다 보인다 가는데. 여기 줄 서 있는다 가네. 몰라,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일단은 이걸 무슨 병기라 합니까? 예, 동양식 병기입니다. 그러면 악취가 많이 납니까? 많이 안 합니까? 많이 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세출식 병기가 수색식 병기 중에 물을 있으시는 수색식 병기 중 건조 면적이 가장 크잖아요. 수세식 병기 중 건조 면적이 제일 큰 거예요. 건조 면적이. 그러면 좋은 병기는 건조 면적이 작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 돼. 유수면이. 좋은 병기 조건은 유수면이 넓어야 돼. 물이 많아야 돼. 그것이 좋은 병기. 보시고 동양식 병기 보시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뭘로 많이 닦으셨습니까? 화장실에서 집 맞죠? 우리는 추수하고 나서 집을 이렇게 탁탁 하면요 아주 부드럽죠. 없을 때 그걸로 많이 닦았죠? 안 닦아봤어요? 저 어렸을 때 닦은 기억 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자, 집이고, 보통 저 이런 데, 저 뭐, 덜이나 이런 데서 누게 되면 주변에 있죠? 저 뭐, 그 잎으로 많이 돼. 밭을 했다. 그러면 저 깨밭에서 깻잎 가지고 닦고 맞죠? 요새 깻잎 고기 싸먹는데? 깻잎하고, 뭐, 콩잎 뭐 이런 거 있죠? 두루두루 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호박잎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호박잎은 절대 잘못 닦으면 반대편으로 닦으면 거칠어집니다. 상처가 많이 납니다. 자, 이 동양식 병기, 자, 이 세출식입니다. 세출식. 자, 일본은 문화가,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좀 좋았죠? 몰라, 일본, 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있으면, 일본은 여기하고 이 화장실 사이에 이런 거 이렇게 새끼줄을 이렇게 걸쳐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가면서 옷을 여기다 걸쳐놓고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이쪽엔 닦는 위치라 카드 자기 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닦았다고 하는데 몰라요. 일본어 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몰라 이렇게 닦았다고 전해든 웃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시고, 자, 그래서 이 동양식 병기에 썼던 것이 바로 세출식입니다. 자, 그리고 세락식은 2번의 세락식, 물에 낙차를 이용해서 세작했다 세락식이라고 해요. 낙차입니다. 예, 물에 낙차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이용해서 세정하는 겁니다. 세정을 하는데 낙차.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병기 중에 이렇게 생긴 형태의 병기가 세락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봉수가 별로 많이 없어요. 물이. 병기가 있는데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일을 다 보고 뭔가 하면, 자, 레버를 탁 누르고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막 물이 떨어져요. 물을 갖다 확 부어가지고, 위에서 내려 부어가지고, 낙차에 의해서 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이겁니다. 차 올라오는 건 사이펀식이거든요. 자, 이 사이펀식 형태가 어떻게 된가 하면, 이게 사이펀식입니다. 근데 이 사이펀식은 여기 물이 많아요. 물이 그득하게 있어요. 물이 유수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유수면이 있죠? 이 면이 많을수록 좋은 변기예요. 건조면이 적을수록. 그래서 무슨 면이 많아야지 좋은 변기다? 유수면. 이 물의 수면이 이것이 많아야지 좋은 변기예요. 유수면이 넓을수록. 그러면 건조 면적이 많아지면 뭐다? 그거는 좋은 변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 사이펀식은 사이펀 작용 이용한 거거든요. 사이펀 작용. 그러면 이겁니다. 그래서 일시 다량의 물을 내리면 물이 약간 올랐다 쑥 내려가요. 한꺼번에 물을 많이 갖다 붓다 보니까 약간 올랐다 쑥 내려가요. 그게 사이펀 작용. 그러면 사이펀 작용은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저 앞에서. 원래 일시 다량의 물을 배수를 하게 되면 보통 물이 낮은 곳에 높은 곳을 흐르는 현상이라겠죠?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흐르는 현상을 사이펀 현상 또는 사이펀 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이펀 작용, 사이펀 현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겁니다. 로탱크에 물이 없다 이겁니다. 로탱크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떠와야 돼. 많은 물을 떠와서 확 갖다 부어야 돼. 바가지로 졸졸 부으면 절대 안 내려간다 했죠.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요. 만수 상태로 흘러야지 됩니다. 꽉 차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동이나 바가지 저통큰데 있죠. 물 잔뜩 받아서 확 부어야 돼 변기. 바가지로 와서 졸졸졸 부으면 절대 안 내려갑니다. 사이펀 작용 이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수족관 청소할 때 이야기 드렸죠. 사이펀 작용 활용하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저거잖아요. 우리 집에 애들이 하도 물고기 키우자 키우고 있는데 사오기는 다 자기네들이 다 사오고 청소는 나보고 다 하라고 하잖아. 물고기가 많아져 지금 두개 대놨거든. 청소를 해야 돼. 저 똥을 잔뜩 싸놓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뭐랄까 야 이거 다갈수 없으니까 밑에 똥을 싹 빨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호수 있죠. 호수 가는 거딱 해가지고 사이펀 작용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똥 있는 데만 쫙 닦으면서 있죠. 밑에 똥만 싹 빨아들여가 물 빼놓고 조금만 물더 부어주면 되거든. 아 요새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씻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두개 씻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겁니다. 사이펀 작용 활용하면 돼. 사이펀 작용 이용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호수를 가지고 그대로 이용하라 했죠? 수족관이 굉장히 큰 거는, 아이고, 물 뜯어 날리기 힘들죠? 그래서, 사이펀 작용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보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글씨에 뭐가 들어가면 사이펀이 들어갔어요. 그럼 4번에도 봐요. 사이펀 들어가죠? 맞죠? 사이펀자가 들어가면 하여튼 사이펀이 들어가면 뭘 이용한다? 사이펀 작용 다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4번에 사이펀 제트식이고 6번에 사이펀 보르텍스식이죠. 뭐 볼텍스식이라고도 하고 원래 원어는 보르텍스식 이렇게 하는데 뭐 보통 교수들은 사이펀 볼텍스식 이렇게 합니다. 볼텍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이펀 볼텍스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이펀 보르텍스식 이 볼텍스식은입니다. 이거는 사이펀 작용하고 그러면 사이펀에다 다른 거 붙으면 하나 더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물의 와류 작용, 회전 작용, 와류 작용하고 이두 가지 활용하는 게 사이펀 볼텍스식 또는 보르텍스식이라고 합니다. 원어는 보르텍스식이 맞는데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텍스 씨. 아, 이거는 정확히 이제 저거 잡는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정확히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 안 쓴다 했죠. 교수들은 약간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게스킷인데 어떻게? 가스킷. 원래 정확히 찾으면 게스킷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스킷 쓰고 이것도 원어 그대로는 사이펀 보로텍스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도 그렇게 쓰기 싫어하고 이렇게 쓴다. 볼텍스식. 이거는 이 와류작용 회전운동. 회전운동. 이걸 활용하는 게 사이펀 볼텍스식입니다. 물이 회전을 하더라. 이렇게 돌면서 내려갔더라. 회전을 하더라. 이것이 사이펀 볼텍스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에 의해서 나눈 거다? 뭐에서 세정? 방식 세정 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4번에 사이펀 Z식 나오죠? 사이펀 Z식은 이겁니다. 사이펀 Z식은 사이펀 작용하고 쉽게 똑같 글씨대로 읽읍니다. 사이펀 작용하고 무슨 작용? Z작용. Z작용은 물을 분사시키는 작용을 Z작용 이렇게 물을 분사시키는 작용. 물을 분사시키는 것을 Z작용이라고 합니다. Z작용. 그래서 이걸 활용한 게 사이펀 Z식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집의 변기가 뭐냐 이겁니다. 그럼 이 중에 있을 겁니다. 세락식이나 사이펀식이나 사이펀 Z식이나 사이펀 볼텍스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 변기가 물탱크는 로탱크가 뒤에 달려 있으니까 그 변기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가지 중에. 그 5번에 블로아웃식은 아닙니다. 치출식은 아파트에 안 써요. 이건 공공장소에 쓰는 거거든.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이건 공공장소에 쓰는 거고요. 일반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이 세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야. 세락식이나 사이펀식이나. 우리 집에 물이 별로 없더라. 변만 놈아 자꾸 통통 튀더라. 밑에 물이 자꾸 튀어가, 가기가 겁나? 막 누기만 놓으면 샤워해야 돼. 그러면 이겁니다. 세락식이. 여러분들, 옛날 초창기 변기가 이거 있었어요. 세락식이었어요. 세락식. 제가 어렸어요. 우리 이모네 집에 갔었거든요. 이모네 서울에 용산구 거기 사시고 한강로 거기 사셔가지고 갔는데 이 변기 돼? 지금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사는데 거기 옆에 그게 무슨 맨션인가 거기 집인데 거기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옛날엔 맨션 하면 맨손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옛날 맨션인데 그래 거기 갔는데 이 변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변기. 이거 놓으니까 초반에 우리 촌에서는 어떤 변기였습니까? 촌에는 퍼셋이겠죠? 근데 위에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를 엮어 해놨어요. 나무를 이렇게 그 조금 넓은 데가 누는데. 촌에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나무, 맞아? 이렇게, 무서워요. 애들은 잘못하면 빠져. 맞아? 그리고 여기 이제 한꺼번에 툭 떨어지지 말라고 뭐다 나무로 하나 길게 꼽아놨죠? 화장실 안 가봤어요? 촌에 화장실? 어디? 이 밤에 끔끔하면 이거 잘못하면 빠집니다. 이렇게 해놨네. 뭐 이야기 하다 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뭐 이야기 하다 갔죠? 세락식. 자, 이 세락식 변기는, 쉽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누다가, 이 양변기, 여기 딱 가니까, 좌변기 가니까, 안 누주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변기 이렇게 보면, 카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카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누는데 어떻게 돼? 싹 비키고 또 누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 여러분 비키기 싫어가 길게 한 번에 잘라쳐야 돼가지고. 아니 제일 서울 가면 제일 문제 이 화장실이 문제더라고. 여기서 누우니까 진짜 잘안 누더라고. 요새는 이제 습관화돼서 괜찮죠. 여기서 누다가 여기 가면요 안 내도 좋다니까. 그래서 이제 명심하세요. 이 쇠락식은 용변시 물이 심심하면 계속 튀는 게 뭐다? 쇠락식입니다. 여러분들 용변시 물이 튀어오르는 변기는 쇠락식입니다. 항상 튀어오릅니다. 위에서 놓다 하면 튀어오릅니다. 거기 쇠락식 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43 위생도기는 도기는 저기 도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변기 있죠? 그 카바 이런 거 빼고 해. 그럼 변기하고 이런 물탱크 있죠? 그게 독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기 화장실에 가서 있죠? 남자의 소변기들 있죠? 소변기 그게 독입니다. 위생 독이. 독이 제품. 이 독입니다. 근데 독이 이겁니다. 저 독이를 갖다 망치 같은 걸 때리면 안 돼요. 깨지죠? 이거 파손되면 보수하기 어렵죠? 충격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갖다 때리면 안 돼. 뭘 리쭈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저거잖아요. 독일어 돼 있는 데는 주의할 게. 보통 저거잖아요. 그 세면기하고 이런 데를 독일어 해놨을 때 위험한 게 있고, 그러면 변기 쪽하고 같이 세팅을 다 해놨죠?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그러면 저기 우리가 여러분들, 자, 보통 욕실에다가 뭐 이런 그 선반에, 그 뭐라, 욕실장 해놨죠? 욕실장 위에 같은데 무거운 건지는 안 돼요. 그 위에 뭐또돌 비슷한 건지라 때 잘못해 내려 툭 밑에 다 깨져요. 변기 비싸요. 변기 싸다고 하는데 그렇게 싼건 아니에요. 몇십만 원 하니까 변기가 아마 몇십만 원 해요. 맞죠? 그래서 그거 올려놓지 마세요. 우리는 떨어지긴 떨어지 다행히 어디 떨어지는가 하면 저쪽에 떨어져 뚜껑 있는데 저래 뚜껑 그쪽으로 깨져가야 다행이지. 변기 깨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그우측 뚜껑 깨져가지고 내가 저걸로 실리콘으로 다 떼어놨는데. 자, 그리고 그거 간단히 보시고요. 저 이제 간은 지금 현재 이번에 뭐 별도로 안 할게요. 제가 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벨브는 조금 볼게요. 벨브. 작년 시험에서는 저기 나왔어요. 452페이지 콕 나왔어요. 콕. 자, 그러면 지금 흐름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 나온 데는 지금 거꾸로 나오고 있어요. 453페이지 있죠? 이 스트레이너를 먼저 냈었습니다.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이게 출제됐었습니다. 스트레이너 출제됐고, 여기 콕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저 16회 때나? 그때는 그 앞에 스톱 밸브하고, 저 449페이지. 이 슬루스 밸브하고 스톱 밸브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 반대로 써가 냈었습니다. 예. 기출했고요. 그러면 안낸거 찾으면 돼. 이제 콕도 냈고. 그러면 이제 안낸 부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출제 안된 거. 자, 그러면 밸브 중에 출제 안된게 나와요. 앞전은 콕 냈어요. 콕. 콕은 여러분들 이거잖아. 90도 회전시계죠. 맞죠? 여러분들 가스콕 생각하면 되잖아. 가스콕 틀때 어떻게 됩니까? 90도 돌리죠? 전개 내지 전폐죠. 유로를 급속히 개폐할 때 쓰는 게 뭐다? 콕이잖아. 그러면 콕은 뭘 기억한다? 가스? 콕 기억하면 돼? 가스 있죠? 가스 생각하면 돼, 쉽게. 아니면 여러분 어딘가 하면 저거 콕 되죠? 옛날 목욕탕 같은 데 가보시면 온탕, 냉탕 있죠? 온탕 냉탕에 물 들어오는 게 이렇게 돌리잖아. 맞죠? 이렇게 90도로 딱 돌리고 하죠? 그것도 콕이고요. 이렇게 딱 잡아가 탁, 착, 돌리죠? 그것도 콕이고요. 이제 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해 두실 거 뭔가 하면, 저 이거 봐야지 뭐. 450페이지. 450페이지 보면 스톱 밸브 중에 뭐 있는가 하면 앵글 밸브 나오죠? 앵글 밸브.
자, 앵글 밸브는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밸브가 앵글 밸브입니다. 앵글 밸브. 그래서 그림은 451페이지 C 그림에 있죠. 이게 앵글 밸브입니다. 앵글 밸브. 자, 앵글 밸브는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준 밸브입니다. 몇 도로? 90도로 바꿔준 밸브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화전 밸브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페이지 413페이지. 자,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사진. 이 사진에 보시면 413페이지. 소화전 밸브. 호수 달리는데 그 위에 보면 소화전 밸브가 바로 무슨 밸브다? 앵글 밸브입니다.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준 거야. 자, 그러면 이거죠? 소화전 밸브가 이렇게 달렸는데, 이래 밸브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 밸브 있는데, 호수가 여기 밑에 달려있잖아. 호수가, 맞아? 호수가 밑도 달려있죠? 물이 이렇게 들어오거든. 이렇게 돈데 흐름을 이렇게 90도로 바꿔주거든. 이거 돌려가지고 밑으로 나오게 하고, 이 호수 타고 나오죠? 맞죠? 흐름이. 그 물의 흐름을 몇 도로 바꿔줬다? 90도로 바꿔주는 밸브입니다. 이것이 무슨 밸브다? 앵글 밸브입니다. 앵글 밸브. 그리고 451페이지 보면 무슨 밸브? 체크 밸브 나오죠. 뭐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콕도 냈으니까. 콕도 나왔고, 둘 중에 하나 보면 돼. 그러면, 자, 체크 밸브는, 자, 역류 방종 밸브가 무슨 밸브다? 유체 흐름 반대만 못 흐르게 하는 거야. 역류 방종 밸브입니다. 역류 방종 밸브. 줄여서 역지 밸브라고 해요. 역지 밸브. 역지 밸브. 이렇게 적네. 역지. 역류 방종 밸브. 물의 흐름을 반대 방향 못 흐르게 하는 게 뭐다?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자, 쉽게 이겁니다. 펌프가 물을 위로 뽑아 올렸는데, 고가수조로 뽑아 올리는데, 물이 거꾸로 흐르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쓰는 밸브가 무슨 밸브?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아, 두개 보고 이제 콕도 나왔으니까. 지금 다낼 겁니다. 다낼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넘겨서. 자, 난방미 환기 설비 나오죠. 자, 지금 시음 배분이 앞전에는 이쪽에 많이 나왔습니다. 난방 쪽에서. 환기까지 하면 난방만, 난방에서 세 문제 나왔습니다. 최소 제가 두 문제라고 했어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나올 수 있는 게 난방이에요. 왠가면 여러분들입니다. 자, 관리비 최고 많이 내는 게 난방비죠, 맞죠? 관리비 최고 많이 내는 게 난방비예요. 그래서 난방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방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최소가 두 문제야. 아무리 배분 안 돼도. 그래서 자라고 환기가 앞전에 한 문제 냈습니다. 환기가 한 문제 냈고요. 환기 한 문제 냈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 부분이 셉니다. 난방이 의외로 난방이 셉니다. 난방 부분이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방 부분은 우리가 좀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은 복사 난방이 조금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474페이지 보면, 그래서 그 온수 온도를 해가지고 475페이지, 476페이지 해가지고 있죠. 477페이지까지 해서 거기 관계 법규 갖다 놨, 관련 법령 갖다 놨어요. 앞전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관계 법령 들어가서 저 구석에 들어가서 냈습니다. 복사 난방은 냈긴 냈는데 아주 너무 깊이 들어가서 냈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너무 깊게 했습니다. 예하 법령 가서 냈습니다. 예하 법령에서도
별표 들어가서 냈습니다. 법조문에 나온 게 아니고 저기 여러분들 법에 보면 별표 이래가 나오거든. 조문 말고 별표에가 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냈습니다.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냈어요. 이 인간들이 하여튼 못 맞추라고 좀 깊게 들어가서 냈습니다. 그래서 형제, 그래서 그 부분이 맞고, 그래서 올해도 최소 몇 문제다? 올해도 최소 두 문제 나올 거다. 최소 두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주류가 돼야 될 것이 이겁니다. 기본은 거기 페이지 463페이지에 보면 무슨 방식 나옵니까? 난방 방식 있죠? 나와요, 안 나요? 나오죠? 이게 주야, 이야기가. 여기가 주 세타입니다. 난방 방식이. 이 난방 방식 부분이 주 세타입니다. 앞전에 두 문제 냈습니다. 두 문제. 그래서 여기서 최소 한 문제 나온다. 난방 방식에서. 최소 한 문제는 나온다. 아무리 적게 내도 난방 방식에서. 기본 여러분들이 이 난방 방식에 대해서는 이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난방 방식에 거기 보시면 간략히. 난방 방식은, 자, 전기 난방이 있고, 전기 난방이 있고, 무슨 난방이 있다? 온수 난방. 그리고 복사 난방. 그리고 온풍 난방. 이세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네 가지 난방 방식은 크게 이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게 이겁니다. 이 온풍을 이용하는 거 있죠? 얘는 간접 난방입니다. 얘는. 이거는 간접 난방에 속합니다. 이건 간접 난방이고, 이거는 직접 난방이에요. 이거는 직접 난방이고, 이거는 직접 난방에 속하고, 온풍 난방이 간접 난방에 속합니다. 온풍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초 상식을 쌓으세요. 일단은, 깊이는 안 할게요. 아직. 회계 원리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러면, 자, 회계 원리 열심히 하고 있죠? 안 합니까, 또? 매일 조금씩 하라니까? 매일 하시라니까? 회계 원리를. 합격하려면, 좀제말좀 들으세요. 회계 원리를 매일 해야 돼. 빨리 회계 원리가 돼야 돼. 그러면 뒤에 가서 시설 개론을 할수 있는 거야. 지금 하락할 때안 해놨다가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회계 원리 민법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시설 개론 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맞죠? 시간은 내만 충분히 다 돼. 저는 일주일 풀로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일요일도 수업했습니다. 저는 계속 수업했거든요. 그럼 하면서 할거다 하거든요. 나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마 영화 더 많이 볼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이 복사 난방, 온풍 난방 있는데, 온풍은, 자, 공기를 가열해가 난방하는 게 뭐다? 온풍 난방이야. 공기. 얘는 뭘 가열한다? 공기. 그게 온풍을, 공기를 가열해 온풍을 보내주는 거야. 이게 온풍 난방이고. 자, 그러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이 뭐가 온수 난방이야? 자, 여러분들 집에 난방은 공부를 하신 분들 말고 전혀 처음이신 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집이 무슨 난방입니까? 여러분들 집이 난방. 여러분들 집이 온수 난방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온수하고 전기 난방 이겁니다. 라지에타 방열기가 설치되어야 돼. 방열기. 그래서 방열기 그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방열기.
자, 방역인 폐지 489페이지 보십시오. 489페이지 보면 얘들이 방열기예요. 방열기, 얘들이 방열기예요. 제일 밑에 거 봐요. 제일 밑에 방열기 보네. 이게 옛날에 아파트에 설치됐던 게 옛날 70년도, 80년도 아파트는 다 이것을 지나섰어요. 주철제 방열기. 자, 그래서 자, 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그래서 여러분의 이 차이점입니다. 둘 다 뭘 설치해야 된다? 라지에타. 열을 방출하는 기구가 뭐다? 방열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은 이거예요. 라지에타 방열기, 그걸 설치해놔가지고, 영어로 라지에타고, 우리나라 말로는 방열기. 영어로 라지에타. 그럼 여기에다가 이겁니다. 전기를 공급해서, 전기 공급을 해서 잡열을 방출하는 거, 잡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거, 이것이 전기 난방이에요. 온수 난방은, 자,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 온수를 공급해가지고, 온수 공급해서 현열을 방출해가 하는 거야. 현열을 방, 그러면 우리가 조합해서 잡열과 현열은 배웠는데,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 잡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잡열이라고 합니다. 잡열.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 그러면 전기가 열을 물, 100도씨 물에서 전기로 변하면 열을 뺏어가, 에너지를. 단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죠? 라지에타에 와서 열을 방출하면서 뭐다? 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난방? 전기 난방이고. 온수.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방열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거의 없을걸요? 지금은? 다 뜯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방열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실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건데, 그 밑에 마루늘이 깔아져 있어요. 옛날 아파트들은 뭐냐, 거실에다 마루늘을 깔았어요. 옛날 아파트들. 맞죠? 그리고 거실벽에 문이 보고 나무로 갔었어요. 옛날. 생각 안 나요? 뭐 저라고 뭐 살았겠어요? 저는 뭐, 우리는 뭐, 한 방에서 다 살았는데. 맞죠? 아,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지냈잖아요? 그 방이, 온 방이 한 가족 지나고 뭐, 밥상 들어오면 뭐 됐다가, 또 이불 깔으면 침실 됐다가, 맞죠? 그리고 혹시 하투 한번 하자, 동양 한번 하자, 그러면 거실 됐다죠? 다용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온수 난방을 쓸수 있는 데가 어딘가? 혹시 측벽 라인. 측벽 라인에서 몇동 쓰이는 측벽 있죠? 아파트에 보면 제일 가에 호 있죠? 양단이죠? 그걸 측벽이라 해요. 몇동 쓰인데? 101동, 102동 쓰인 데 있죠? 옆에 벽에. 맞죠? 거기 측벽이야. 측벽. 공동주의 측벽이죠? 그 라인 쪽에 화장실에는 뭔가 하면 춥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타월이죠? 수건 거리 밑에 보면 조그맣한 거 설치되어 있죠? 안 설치되어 있나? 측벽 라인 사신 분 없으니까 혹시? 측벽 라인. 맞죠? 그거 보면 있죠? 거기 방열기야. 그럼 고다가 뜨거운 물 보내주면 온수가 되는 거예요. 온수 난방.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는 뭐예요? 이 복사 난방이에요. 보통 건축가에도 물어도 뭐 온수 난방이라고 하던데, 건축가 학생들한테 물어도. 배우 가르쳐 주기 전에 물으면 다 온수 난방이야. 건축가에서도. 건축가 제가 대신, 우리 선생님 대신 제가 수업을 들어갔었거든요. 물어보니까 다 온수라고 하던데. 자, 그래서 이 복사 난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닥에다가 온수 파이프 매립해가지고
펜을 깔아가지고 온수 파이프 깔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온수 넣어가지고 온수 넣어서 이 구조체를 데우는 거죠. 구조체를 데워가지고 복사열을 방출하는 거, 열 복사리,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거, 이 복사 난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에 지금 현재 난방법이 무슨 난방을 쓰고 있다? 복사 난방이, 복사 난방. 복사 난방입니다. 내 뜻대로는 안 가주대, 이 인간들이. 제 생각은 이걸 내라고 했는데, 자, 법령이 들어가서네. 복사는 확실히 복사난방 낼 차례는 딱 맞거든 작년 시에. 그래서 앞전에 거기 보시면 아직 이건 안 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474페이지 있죠. 3번 있죠. 3번 있죠. 이거 펜을 까는 거 있죠. 코일 까는 거 있죠. 관련된 이것도 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출제해야 돼. 이건 출제 안 하고 그 4번의 온수 온돌 관계 법령에 들어간 거야. 현재 아파트의 온돌이 무슨 온돌이다? 온수 온돌이. 자, 얘들 구들 온돌 알죠? 옛날 초원에 보면 구들장 했잖아. 옛날 구들을 놔가지고 있죠? 옛날 집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아궁이 있죠? 아궁에 불을 떼면요. 그 안에 이제 구들장을 놔가지고 거기 이제 불길이 통하는 통로를 고래라 하거든요. 고래. 고래도 여러 고래가 있습니다. 저기, 그 바다에서 잡히는 그 고래 아니고, 밍크 고래 이런 거 아니고, 돌고래 이런 거 말고, 고래도 나란히 고래, 뭐, 허튼 고래, 고래가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이 불길이 가는 통로를 고래라 하거든. 이 고래를 잘 설치해가지고 이제 꿀뚝으로 이제 연기가 잘 빠지도록 설계해야 되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그 구들장 놓을 때 뒷모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때 또 그러면 흙을 갖다가 나중에 이겁니다. 고래로 이제 거기 구들장을 이제 딱 얹어가 작은 돌 메어놓고 이제 항토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그때 합니다. 근데 항토 이렇게 하면 발로 막 들어가서 막 비비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에 할땐 괜찮은데 추울 때 하면 발 죽습니다. 제가 한번 추울 때 한번 해봤더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 흙을 막 발랐는데 막뭐 송곳으로 꼬꼭지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안 밟으면 약간 저희 동네가 좀 추워가요. 가을에도 좀 춥습니다. 어떨 때는 막 지금도 잘하면 서리 내리고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 밟으면 한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그래서 이 온수 온돌에 대해서 앞전에 좀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법령에. 그래서 혹시 모를까 봐 이제 온수 온돌도 해놨고 그 구두로 온돌도 해놨어요. 거기 476페이지 있죠? 앞에 온수 온돌하고 뒤에 뭐다? 구두로 온돌 있죠? 구두로 온돌이 있습니다. 아이고 번호가 그 5번 돼야 되는데 그 구두로 온돌이 있는 겁니다. 구들어온들. 그래서 앞전에 이 온수 온돌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온수 온돌. 현재 아파트가 무슨 온돌이다? 온수 온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출제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까 이제 구들어온돌도 해놨습니다. 법에.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일단 구분하세요. 난방은. 방식이 총몇 가지다? 네 가지. 그러면 전기, 온수, 복차 이겁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완전 관계가 없는 건 온풍이죠. 맞죠? 온풍. 그리고 요두 가지를, 그럼 온수하고 전기는 이거죠? 그러면 이거 방열기를 설치해, 여기다가 온수나 전기공을 열을 방출해서, 근데 요두 가지 난방을 우리가 라제타 설치해가 하는 난방을 대류식 난방이라고 해요. 대류식 난방. 공기 대류를 이용한다 해서 대류식 난방이라고 칭합니다. 공기 대류.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차가운 공기는 아래 내려오죠? 그걸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얘가. 그래서 대류. 공기에 뭘 이용한다? 대류를 이용한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온 대류를 이용한다 해서 무슨 난방?
대류식 난방이라케. 대류식. 대류식 난방. 자, 근데 과거에 자 아파트는 이 온수 난방을 많이 했어요. 옛날은. 지금은 무슨 난방을 한다? 복사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왜 내냐? 이 대류식 나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되니까 내는 거예요, 시험은. 그럼 가장 시험에 안 나오는 놈은 누구겠다? 온풍 난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고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